오늘은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어느덧 이그 어느덧 예, 마지막 달에 예, 됐잖아요. 네 번밖에 안 남았어요. 예. 세월이 정말 예, 세월이 예,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딱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시대인 예, 나이인 것 같아요. 화살. 조금 이제 한 3, 4년 있으면 세월이 총알같이 지나가지 않을까? 근데 아주 총알 같진 않고 화살같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죠. 쏜살같이 쏜살 그러니까 화살 쏜살 화살처럼 지나간다. 여기 이제 요다 한체질이고요. 이렇게 여기 3개 남았어요. 여기랑 오늘 할거 여기 이제 여기 이거 왜그 했냐면 이 체질이 하는 위치가 어디쯤이지. 목양체질 옆에 있고 토양체질 옆에 있고 그러니까 목양체질하고 닮은 것도 있고. 예? 토양체질하고 닮은 것도 있어요. 모금체질은. 예? 근데 닮기는 목양 약을 좀더 닮았을 것 같은데 닮기는 여기랑 더 닮았다. 그러니까 그 모금체질인 분들이 흔히 아 나는 좀 이렇게 토양체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토양체질인 분들이 토양체질은 사실은 토양체질 오늘 뭐 받으시는 선생님 계신데. 토양체질은 사실 토양체질 딱 받으면 난 토양체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나는 토양체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제 뭐 본인이 아 나는 모금체질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하여튼 제가 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분들에게 체질표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거부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이 예, 토양체질이에요. 토양체질은 하도 욕을 해서 그런가 토양체질 하기 싫다고 모금체질 난 모금체질 하고 싶어요. 근데 또 모금체질인 분들은 우리 여기 김정희 어르신처럼 딱 자기가 모금체질인 걸 그냥 탁 알아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모금체질인 분들도 다 알기가 좀잘 어렵고 좀 이렇게 애매한 음체질들은 좀 애매한 체질이에요. 여기 있죠. 모금 금음 이렇게 토음 수음 같이 음체질들은 그 자신의 성품이나 특징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본인도 잘 자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약간 좀 양치질들에 비해서 음치질들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걸 설명을 먼저 안 하고 오늘은 특별하게 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을 딱볼 테니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분들이 딱 보실 때 여기다 써 놓으세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섯 개 체질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해 보시고 자, 첫 번째 영상부터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벙커원이라고. 벙커원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안 계시죠? 네. 하여튼 이 강의 영상을 알아본 분이 제가 체질학교 하는 동안 딱한분 계시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주 놀랍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은 좀잘 나가고 있어요. 지난 정권까지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지내다가 이제 자기 세상인데 세상을 만나가지고. 공중파에서도 막 이제 나오고 하는 김어준 씨라고 김어준 아세요? 김어준 네 김어준 뭐 SBS 블랙박스인가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벙커원이라는 뭐 하여튼 문화 공간이에요. 그뭐 이제 맥주들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시중에 유명한 강사들 데려다가 강의도 하고 이건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유료 강의 들으라고 이제 맛보기로 5분 동안 이렇게 제공하는 강의인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예 제가 저희 딸도 팔아먹고 지난주에는 저희 여동생도 팔아먹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남동생을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다 팔아먹어야 돼. 예, 남동생을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남동생이 이제 저랑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여동생 얘기할 때 저랑 여기
첫 번째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세 명이 같은 체질을 했죠. 예, 이 친구는 다른 체질이고 모양 체질이고, 이 친구 여기 있는 친구 여기 남동생 10살 차이, 여긴 5살 차이, 여기는 10살 차이 저랑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그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원래 뭐 영문학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문학 관련 이런 이제 과외를 가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가다 보니까 영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막 이제 버티다가 어디를 이제 들어갔는가 하면 한겨레 신문에 들어갔어요. 한겨레 신문.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뭐 이제 뭐 기자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떤 걸 했냐면 여러 번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한겨레 신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여러 신문사들이 온라인판을 올리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우리 제 동생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온라인 인터넷 한겨레 신문에 기사를 올리는 거, 어떤 기사를 올릴 것인지, 또 올린 기사를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어떤 기사에 주로 주목하는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에 관련한 일을 이제 했어요. 또 하다가 이제 또그 인터넷의 한겨레가 또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이때 막 생존해야 되니까 막 영업 같은 것도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영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금 인정받는 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저더더 좋은 직장으로 이제 옮겨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완전히 테헤란로의 인터넷 벤처가 완전히 꼭대기 갔다가 약간 내려오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이쪽 IT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테헤란로로 가서 근무한다 그러면 완전 출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SK 커뮤니케이션즈인데 옛날에는 조금 하여튼 당시 사장님이 최태원 씨였어. 그러니까 최태원이 회장 되기 전에 사장 맡고 있던 회사에 갔단 말이죠. 그것도 팀장으로. 그러니까 잘된 거죠. 월급도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거기서 우리 동생을 이제 채용했는데 팀장급으로 채용했으니까 여기 저기 뭐야 인터넷 한겨레에서는 대리였는데 그러니까 잘간 거잖아. 그리고 더 좋은 회사 대기업 계열사로 갔고 테헤란로에 사무실 테헤란로에 있어.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이제 걱정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장가만 보내면 된다. 그거 이제 탁 마음을 탁 놓고 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동생이. 형. 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어?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자기는 지금 그때 이제 우리 동생이 하고 있던 일이 뭐냐면 그때 핸드폰에 콘텐츠 이렇게 유료 콘텐츠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SK가 많이 했었거든요. 유료 콘텐츠 그거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하는 일이 자기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날라주는 일이잖아요. 콘텐츠를 날라주는 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그런 서비스예요. 그게 이제 그 통신사의 서비스인데 나는 남이 만든 콘텐츠를 날르는 거 이거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 내 콘텐츠 만들고 싶대.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이 문학 개통 일이었어요. 한때는 문학 청년이었거든요. 문학 청년 뭐 신춘문예 뭐 작품 내고 막 그러는
한때는 30대 초반까지는 매년에 신춘문예 냈단 말이죠, 제가.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문학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동생은 문학 전공을 했고 영문학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저보다 훨씬 글을 잘 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됐어. 왜 찾아왔겠어? 동생이 저를 왜 찾아왔겠어? 돈 내라고요? 부모님 설득시키라는 건 부모님한테 이제 저기를 못하니까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여튼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이제 집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이제 지금 얘를 안 밀어주면 얘는 기회가 없다. 얘를 지금 얘가 이런 결심을 했을 때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이 아이는 글 쓰는 걸로 하여튼 무언가 큰 일을 이룰 애다. 지금 밀어줘야 된다. 이게 과감하게. 근데 이미 이제 저한테 찾아왔을 때 이미 저는 그잘 몰랐는데 이미 사표를 내고 온 거예요. 6개월 만에 그 하여튼 사표를 내고 왔어. 근데 뭐 거의 뭐 그런 상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포기하다시피 그냥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하여튼 그 저도 좀 그런 좀 경향이 있긴 한데 내 동생은 조금 저보다 조금 그 면에서 좀더 고지식한 것 같아. 탁 내고서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 일도 없는데 딱 가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탁 해버렸어. 수입 아니 무슨 일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너무 고지식한 거야. 아 나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글 쓰는 개인 사업자가 돼야 되니까 난 사업자 등록 해야 되나 봐. 이렇게 된 거야 혼자. 그래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냈는데 이제 종목이 필요하잖아. 종목이요. 뭔 종목이 필요하잖아. 종목이 필요한데 그래서 종목이 뭐예요?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물어봤을 거니까 나는 웹 칼럼니스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냐 하여튼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만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 담당자가 직업 종목을 딱 검색해 보니까 국내에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거를 국세청에 이렇게 종목 등록해 놓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졸지에 자기가 국내 1호 웹 칼럼니스트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수입도 하나도 없는데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글을 쓰는데 옛날에는 뭐 이제 그 관련 잡지들이 몇 개, 옛날 종이 잡지들이 그래도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종이 잡지가 있는데 한세 개, 웹 관련 종이 잡지가 세개 정도 있는데 뭐한 달에 한편 쓰면 20만 원, 30만 원 원고료가 20만 원, 30만 원 되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세개 잡지에다 다 글을 실는다 해도 얼마야?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근데 또 그런 거 그런 데다가 수입도 없는데 중고차를 샀어.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이제 가끔씩 어디 토론회 이런데 무슨 웹 관련 토론회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뭐 토론회 무슨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 불려. 그래서 자기는 가오잡고 싶은 거야. 아 나는 토론회에 나가는 패널이야. 나는 가오잡고 찾아도 먹을 거 가야 돼.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대중교통 이용객 가면 이상할 것 같고 막 이런 데와 있던. 그런데 서울에 서울 살아야 되지. 차도 있는 중고차지만 차도 있지.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우리 막내는 아주 똑똑해요. 막내는 팔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막내는 그때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계열 디자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뭐 IT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 뭔 디자이너야? 그 IT 관련 디자인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디자이너예요. 웹 디자이너야, 웹 디자이너. 디자이너인데 이제 뭐 이렇게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 나오는데 뭐 이런 데에 대한 화면으로 출력되는 데에 대한 디자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살으라고 아버지가 전세 3천만 원짜리 봉천동에다가 3천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했어. 빨리.
여기랑 4살 차이인데 저랑 14살 차이. 하여튼 결혼했어. 결혼했으니까 이제 혼자 살잖아. 혼자 봉천동에 이제 30만 원짜리 전셋집을 혼자 살고 있는 상태야. 그 웨칼런트에서 하시면서 살고 있는 어느 날 이제 전화가 띄고 왔어요. 전화가 띄고 왔어. 봤더니 형나 이사가 어디 이사가 어디 홍대 근처로 이사가 왜 홍대로 그래 홍대 근처가 문화적 자극을 좀 받고 싶어서 봉천동은 영이 문화적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 홍대 근처로 가야지 문화적 자극이 필요할 것 같아 이래. 그 홍대로 갔어. 그래서 무슨 하여튼 갔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봤죠 또. 예? 갔으니 동생이 이사 갔으니까 그림 하나 사들고 갔어요. 그때 뭐 조그만 원룸이야. 조그만 원룸. 그러니까 여기 이그 봉천도 살 때보다 방이 작은 더 작은 하여튼 원룸을 갔어요. 그래도 좀 조금 이제 조금 또 있다 보니까 또 전화 갔어. 또 전화 갔어. 그때 형또나 이사가 어디로 이사가 고양시로 가. 고양시 어디야? 행신동으로 가야. 행신동 어딘지 아세요? 덕양구 저 일산 쪽 말고 이쪽에 행신동으로 가는데 그래 아니 왜 행신동으로 가? 그랬더니 홍대가 너무 공기가 너무 탁해. 공기 맑은 데를 좀 가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래 또 가서 또 가봤더니 또 원룸이야. 원룸인데 이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 무렵 해가지고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자신의 책.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뭐 번역, 응? 번역 무슨 번역 혹시 또 앙드레 보통이라고 혹시 아세요? 보통 모르시는구나. 예, 보통 하여튼 유명한 작가인데 보통 책도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책을 한네 세네 권 정도 번역하고 자기 책을 썼어. 글쓰기 책. 그러니까 김대리를 위한 글쓰기인데 하여튼 글쓰기 책을 쓰고서 두 번째 책을 내는데 두 번째 책에 김대리를 두 번째 책인가 첫 번째 책이 헷갈리네 막. 그러니까 하여튼 책을 낼 때마다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 이제 책이 왔어. 왔는데 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야. 이 친구가 신용불량에 빠진 거죠. 신용불량. 예. 자, 수입은 작아. 차를 굴려야 돼. 예? 이게 집 이사한 게 있잖아요. 보증금 파먹기인 거예요. 보증금. 3천만 원 파먹기. 결국은 나중에 고양시 갔을 때는 보증금이 200만 원만 남아있는 거야. 3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살이 해야 되니까 혼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급전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있잖아. 돈을 못 갚게 되면 첫날 전화 오는 거하고 둘째 날 전화 오는 거하고 셋째 날 전화 오는 톤이 다 다르대. 고객님의 뭐가 연체 되셨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점잖게 전화가 온대. 그 다음에 전화가 올 때는 이 강도가 세진대 아주. 뭐 하여튼 그렇게 전화가 계속 오는 그냥 빚도둑에 시달리는 사람이 된 거야. 그거를 또 창피하지도 않지. 자기 책에다 고스란히 놨어놨어 그거를. 그게 형이라고 돼가지고 동생이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아주 아주 쇼킹한. 그러다가 이제 신용불량에 빠졌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어. 구세주. 우리 이제 제수 씨가 나타난 거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업도 좋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신용불량의 수렁에 빠진 우리 남동생을 완전히 구원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글만 써라 돈은 내가 번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무렵에는 이제 이 동생도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이제 예, 학원에 가서 이제 논술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가서 이제 조금 수입이 나아지는 상태에 있었어요. 완전히 이제 너무 고고함만 유지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좀 미리 좀 대치동으로 좀 진출했거나 하면은 조금 좀더잘 나가는 좀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아직도 그 고고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잘 나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책이 글쓰기 책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연작으로 나오고 네 그리고 글을 제가 봐도 굉장히 잘 쓰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자기 선생님이 있거든요. 매주 만나서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학원 강의 듣듯이 교수님하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듣듯이 세 명이서 매주 만나가지고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제가 여기 전에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영상도 있었는데 네. 지나갔네. 그분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좋은 선생님 만났고 근데 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자기 그 선생님도 강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강의를 몇 개씩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당히 잘 키워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이제 전화가 또딱 왔는데 EBS에 이제 논술 이제 강좌를 찍었다고 네. 연락이 오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교과서에 천재교육 국어 교과서에 글이 실리는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국어 교과서에 글이 실리는 건 굉장히 명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이 사람이 인쇄를 많이 받았겠구나.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글이 하나 실리면 인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천재교육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을 것 같죠? 얼마? 예. 그래서 저도 드디어 동생이 대박을 터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주 푼 돈이야. 아주 푼 돈. 네.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10만 원 단위야. 하여튼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그 얼마 전에 창작가 비평사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메이저 출판사잖아요. 창작가 비평사에서 책 내고 그러니까 글쓰기 관련 책을 내는 이제 작가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주위에 올랐고 또뭐 이제 글쓰기 관련 강의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이 벙커원 아까 했던 벙커원이 거기 뭐이 무슨 그 철학 교수 이름 뭐죠? 저기 서울대 철학 교수 서울대 철학 교수 이런 분들 와가지고 강의하는 곳인데 하여튼 거기에 끼었다니까 아주 굉장히 하여튼 인정받는 네.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강의 열심히 잘하죠 그죠? 살살 떨죠 떠는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살살 떨잖아요 이게 모금체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잘 요청하게 잘하진 못해요 지금도 잘하긴 하지만 네.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희 여동생 얘기도 그렇고 자신이 이제 타고나면서 받은 자기 자신의 재능대로 사는 게 좋다. 예. 그래야지 일단 그 삶이 행복하고. 네네네. 그것도 아주 복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하는 거 복인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그이 하여튼 좀 이상한 방향으로 대학을 갈때 이상한 방향으로 진입해가지고 한의사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 저에게 어울리는 일은 뭐냐면 도서관 사서 이런 거죠.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맨날 책 읽으려고 하니까 도서관 사서 하면 좋겠다. 도서관 사서 하면 뭐 책은 그냥 원어씩 읽을 수 있을 테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정리 라벨 붙이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딱 맞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은퇴한다면 도서관 사서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도서관을 차리든지 안 되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금체질들은 일단 문학적 감수성이 높은 체질이다. 문학적 감수성이 높은 체질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먼저 특징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두 개가 딱 있어요. 두 개.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모금체질을 다 규정하지는 안 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근데 특징적인 다른 체질하고 비교해서 특징적인 거예요. 예민하고 조울. 예민하다는 거는 모든 것이 예민해.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거는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쉽게 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문학적인 재능도 있는 거고. 조울이라는 거, 조울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6시에 12시 갑자기 되는 사람. 네. 이렇게 될 때는 조고. 6시에도 8시 갑자기 됐다가 12시에도 6시 갑자기 된다. 이건 우울이다, 이거는. 예? 맨날 갱년기입니까? 하여튼 이거 쉽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건 뭐냐면 예민하다는 거지. 그죠? 예민한 그 분위기가 금방 자기가 느껴지는 거야.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금방 느껴져. 나쁘다가 그럼 금방 좋아졌다가 좋은 상태인데 나쁜 분위기가 금방 늦어지고 그게 나빠지는 거고 그게 심해지면 조울병이 되는 거예요. 조울병. 네. 조울병. 네.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별난 다섯 명에 들어가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분이 가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조금 하여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질이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부모의 체질을 물려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 체질을 물려받은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우리 여동생. 근데 어머니 체질을 세 명이 물려받았단 말이지. 예. 이분이 그러시다고, 이분이. 굉장히 심해요. 예. 굉장히 심해요. 이 증상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의 병적인 상태.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이렇게 좋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를 예.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예.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혼자 사시니까 누구 상대에게 일을 할 기회가 없잖아 그죠? 기회가 없어. 혼자 사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래 이제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가끔씩 또 이제 이 만나면 옛날에는 저희가 명절이 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제가. 명절만 되면 사건을 치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우리 집사람을 안 데리고 가고, 저만 갔어요, 집에. 예, 아버지 계실 때도. 그랬어요, 하도. 그러니까 뭐, 이게, 그날만 되면 그냥 다 준비하고 있다가 막 터트리니까. 예. 오죽하면 제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겠어요, 그죠? 이거 다 이제 녹화되면 우리 엄마 다볼 텐데 걱정 마세요. 하여튼 어머니 체질을 물려받아가지고 세 명이 오늘 보통은 제가 체질 강의하면은 제 체질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강의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할수 없이 저랑 남동생이랑 막내 여동생이. 예. 근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기가 더 세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센 기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기가 굉장히 세신데, 우리 여동생만 물려받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무심한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요. 예, 뒤끝이 길겠어, 짧겠어. 무지무지 길어요. 무지무지 길어, 무지무지. 무지무지 안 보여, 뒤끝이. 뒤끝이 안 보인다. 예, 그러니까 뭐, 정도가 아주 센 사람도 있고, 좀덜센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뒤끝은 길다. 이 체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 체질을 안다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잖아요. 자신의 체질을 안다는 거는 자기의 이해고 다른 사람의 체질을 안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잖아. 특히 부부 사이에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범 체질 배우자를 둔 분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모범 체질 배우자를 둔 분은 이분은 이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모범죄를 배우자를 둔 분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조심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예. 하여튼 근데 아버지 생전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꽉 눌려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 이제 상처를 잘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모범체질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해.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남한테 부담을 주려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리고 싫은 소리 못 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한의원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저도 직원이고 우리 뭐 같이 간호조무사들도 다 직원이지만 제가 원장할 때는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일을 튀기게 못해. 그러면 나갈 소리를 못해요. 나갈 소리를 못해. 예,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또 나가면 아우 쟤를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또 쟤를 어떡하나. 쟤를 어떡하나. 그래요. 나갈 소리를 못해가지고. 절대 못해. 한 번도 나갈 소리 해본 적이 없어. 자기들끼리 나갔지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한다. 이게 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하지 못하가 중요해. 독하지 못하다. 열인 거예요. 열인 거. 예민이 열인 거와도 관련이 있어. 열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한 상처를 잘 받는다. 감수성이 풍부해서 12시에서 3시를 갖추지 않고 10시가 되고 이거는 뭐 하여튼 이런 사람 이렇지 않은 사람 아는 모범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팔체질을 좀 도드라지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체질과 비교해서 모범체질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눈치가 빨라. 분위기 파악이 빨라. 제가 이제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친구 집에 옛날에는 이제 친구들 집에서 잘 놀러 다녔어요. 그 우리 집에 TV가 없을 때 TV 보러 다른 집에 가고. 아, 그런 경험 있으세요? TV 보러 다른 집에 간 거? 예. 시골에서는 TV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가난했으니까. 저희 집이 TV가 없었어. 그러면 친구네 집에 TV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TV 보러 가잖아. 그러면 탁 들어가면 분위기가 금방 알아. 와, 좀 전에 얘가 부모님한테 혼났구나. 이걸 다 금방 알수 있어. 네,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체질도 있어요. 네, 분위기 파악을 못. 그런데 자, 그러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범 체질은 직업적으로 남의 비판을 들어야 하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네.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못 버텨, 못 버텨. 네. 비판을 잘 받는 건 어떤 직업이 있겠어? 비판 잘 받는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영업실적 채워야 되는 직업 있잖아. 영업실적. 예, 영업실적. 예. 말일 되면 막 실적. 이게 막대 그래프 다 그려놓고서 막 있잖아. 너는 뭐 다른 사람 100인데 너는 50밖에 안 되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에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자신의 일을 그냥 착, 알아서 그냥 혼자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연구직이라든지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데 어울리는 거죠. 네.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네. 남 눈치 안 보게. 네. 그런 사람들에 어울린다. 그걸 이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키워드. 네. 감수성이 예민하다. 네. 그리고 블로그라고 왔어요. 블로그. 블로그 뭐예요? 블로그.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자기 글 쓰고 뭐 사진도 올리고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요즘은 그 블로그가 처음에 우리 한국의 블로그라는 매체가 처음 도입될 때보다는 요즘 완전히 상업화돼 가지고 그죠? 뭐 파워 블로그 막 이런 사람들 뭐 무슨 뭐 상품 이런 거막 소개하고 막돈 챙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블로그라는 게 자, 블로그를 글 쓰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잖아. 에? 블로그에다가 자신을 노출시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허위로 노출시킬 수 있죠. 자신이 아닌데 막 가짜를 막 올릴 수 있어. 옛날에 무슨 SK에서 하는 거 뭐지? 미니홈피. 예? 그런데 막 진짜 아닌데 막 자기 걸막남 거를 막 갖다가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의 글을 퍼다가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 게 하여튼 있었다. 그럼 노출하는 거야.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야. 얼마큼 노출할지는 뭐, 예? 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블로그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 몰래 보는 거죠. 몰래 보는 거. 몰래 보는 거. 예. 몰래 보는 거죠. 남이 와서 본다는 게이 노출시키는 사람으로서 모르잖아. 그냥 조회수만 올라가지. 그죠?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 모금 체질에게 어울리는 매체다, 이게, 블로그라는 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글 쓰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상처를 잘 받고
뒤끝이 길고 뒤끝이 길기 때문에 복수심을 잘 가진단 말이에요. 복수심. 복수심. 그걸 이따가 제가 이제 복수심과 관련된 거를 이제 알려드릴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체질은 대장이 약한 체질이에요. 모금 체질은 모금 체질은 대장이 약해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대장이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변이 늘 대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뭐 많이 하시는데 위내시경도 하시지만 위내시경 하시면서 뭐도 많이 해요. 대장내시경은 많이 하죠. 예. 대장내시경은 뭐예요? 먼저 설사를 시키잖아요. 예. 관장 시키는 말이야. 근데 이제 대장이 약한 체질들은 관장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관장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여덟 체질 중에서 대장이 최고 약한 체질이다. 모금 체질은. 그러니까 모금 체질은 웬만하면 대장 내시경은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겁이 많아. 독하지 못하고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이게 하여튼 전에 이제 약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심장의 위치가 이그 그때 여기 목화통수 이거 했잖아요. 심장의 위치가 여기 모금 체질이나 토양 체질들은 심장의 위치가 센 쪽에 있어. 그러니까 심장이 잘 흥분돼. 그러니까 쉽게 흥분되는 차분하지 않다 안 못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심장이 센 쪽에 있어서 그래. 센 쪽에 있어서 쉽게 흥분돼. 예.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흥분 잘하고. 이거 이따가 이제 즉흥적이라는 거는 이따가 영상을 보실 때 돌아가신 분이 한분 나와요. 그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나? 그 좌우라 우울에 잘 빠질 수 있어요. 우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막 이렇게 좀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막 멜랑꼴리 해진다 그러잖아. 멜랑꼴리. 예. 멜랑꼴리 잘 해지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뭐좀 습한 날씨가 되거나 막 기압이 막좀 이렇게 이런 날씨가 되면 흐린 날 되면. 근데 이제 눈치가 빨라. 분위기 파악 잘하고. 근데 목이 있는 사람들은 다 푼수기 있다 했죠. 그죠? 목양도 그렇고 모금도 그렇고 목기가 있는 사람들은 푼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하면서도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푼수기. 그러니까 지레짐작. 이거 뭐냐면 이 푼수기는 뭐냐면 지레짐작해버려 자기가. 너무 예민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레짐작을 해버려. 지레짐작. 그래가지고 푼수기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레짐작하기 때문에. 끈기가 있고 목기가 있는 사람들 다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념이 있고 고집이 있다. 대기만성형이다. 대기만성 대기가 뭐라고요? 대기. 예? 큰 항아리는 어떻다? 늦게 예, 만든 기가 오래 걸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자 여덟 체질 중에서 최고로 성격이 급한 체질은 뭐라고 했죠? 누구 체질이에요? 최고로 급한 성격이 급하며. 토양 체질이 1번으로 급해요. 여덟 체질 중에서 2번으로 급한 체질이 모금 체질이야. 2번으로 급한 체질. 1번이 토양 체질이고 2번 급한 체질은 모금 체질이야. 예. 그런 면에서 둘이 닮았어요. 예. 근데 중요한 구별점. 토양 체질은 자기가 급한 거 몰라. 급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어. 예? 급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급한 걸잘 알면 급한 것에 반성이 생기겠지. 아, 급해가지고 뭐가 생겨? 급하면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기잖아. 말 실수도 생기고 행동에 실수 생기고 그죠? 경제적 뭐이 저기 뭐야 손해를 얻을 수도 있고 너무 일찍 막 한 이틀만 지나면 50만 원에 팔걸 미리 100만 원에 사버린다든지. 예, 그쵸? 뭐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모금 체질은 급하긴 급한데 자기 반성이 있어. 급한 거 알아 자기가. 예, 여기는 모금 체질은 최소한 자신이 급하다는 걸 알고 반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끔씩 쏠리다가도 엄지 타는 거지. 여기는 토양 체질은 쏠리면 그냥 쏠려 그냥 이렇게. 근데 모금 체질은 쏠리다가도 이렇게 아 멈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 느리면 이제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금 체질, 목양 체질은 여기는 둘이 많이 닮았는데 근본적으로 목양 체질, 모금 체질, 태음인이라고 했잖아요. 태음인은 근본적으로 게을러. 그 자기 게으름이 자기 속에 그냥 근본으로 있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서 느리다.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 기획하는 일이라든지 뭐 추진하는 거에 아주 특장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폼 잡으려고 해. 폼, 여기가 폼 제일 잡으려고 제일 잘 잡는 체질이고, 토양 체질이. 예, 폼 잡아. 예, 무슨 기운이 많다고 했어요. 표출하는 기운이 세다 그랬잖아. 그래서 표출하는 게다폼 잡는 것도 표출하는 거잖아요. 폼 잡는 거. 잘 잡아요, 폼을. 멋있게. 여기는 폼을 잡으려는데, 좀덜 멋있게 잡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만하다. 거만해. 그래도 관대하긴 한데 여기처럼 관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대함이 있어요. 목기가 관대한 기운이에요. 목이라는 게. 그렇죠. 지난번에 돈 되는 거 수집하는 사람들은 돈 되는 거 수집하는 사람들은 목염체질. 돈안 되는 거 수집하는 사람들은 예, 뭐 같은 거? 껌종이 같은 거 수집하는 사람들은 모금체질이다. 여기는 수집벽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 수집한 물건이 전혀 자기 외에는 이제 이게 자기 외에는 자기 만족 외에는 쓸데가 없어. 맨 껌종이 같은 거니까. 예? 동전도 있잖아, 동전. 동전은 지폐보다 단위가 낮은 거잖아. 동전 같은 거 수집하고. 뭐 1,000만 원짜리 무슨 여기 뭐야 수표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고 네 수집벽이에요.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해. 꼼꼼하고 그러니까 꼼꼼함이 있으니까 수집할 수 있죠. 옛날에 우표 사가지고 이 뭐야 그 여기 뭐야 그 습자지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소빛 이거 빛 비치는 종이로 막 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표 수집을 하는데 예? 하여튼 저는 우표수집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우표가 지금 한 4천 장 정도 있어요. 우표책이 3개, 4개. 우표책 4개. 아무 쓸데없어. 팔 수도 없고. 그냥 저만 그냥 만족하는 거야. 딱 보면서 아 옛날에 이런 걸 수집했구나. 이렇게 이제. 팔아야 돈 되는 건데 사주지도 않아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소품 수집한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목기는 다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있다, 끈기가 있다, 생활력이 있고 끈기가 있다. 네. 우리 막내를 안 팔아먹으려 했는데 우리 막내는 이제 지금 미국에 사는데 우리 여동생 둘다 미국에 살아요. 예, 막내는 전 세계의 그 직장인들의 로망 구글에 다녀요. 네, 그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에 살아요. 자기 애기 하나 낳고, 조카가 5살이에요. 조카, 우리 남동생네 조카도 5살, 똑같아 나이가 똑같아. 남동생 이제 결혼 늦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제수 씨가 늦게 구원해주고 또 애를 또 늦게 낳았어.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조카가 둘이 있는데 둘다 5살 딸이 조카가 있어. 예? 아, 성공이요? 아.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막내가 제일 생활력이 강한 것 같아. 끈기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그 우리 매제는 이제 한 게임에 다녔어요. 한 게임 아세요? 한 게임에서 뭐 해요? 맞고 이런 거 하잖아. 맞고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맞고 이거 만들던 맞고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아이콘 이런 거 만들래요. 걔가. 예? 한 게임에 그 아이콘 만들던 우리. 훨씬 더 우리 매제가 실력이 더 좋아요. 이 디자인 실력이 우리 여동생보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한 게임이 당시에 그 IT 기업 중에서 이거 급여가 제일 셌어요. 네? 그래서 다니다가 둘이서 직장을 다 때려치고 집을 팔고 그래 간 거예요 미국을. 네? 직장을 하여튼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대학원 나왔어요. 대학원 둘이 같이 대학원 나와가지고. 대학원 나와서 이제 우리 여동생이 먼저 취업했고 아직 우리 매제는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이제 구글 다니고 우리 매제는 이제 애를 키우고 집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 박찬호 박찬호 선수 나오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민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이제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잘 던져요. 잘 던지다가 에? 자기는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딱 생각했는데 구심이 손을 안 올려. 벌! 이래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몸체를 어떻게? 예민하지. 상처를 그만 받아. 아, 나는 스트라이크 던졌는데 심판이 아 스트라이크를 안 불어주네. 안 불어주니까 금방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고 어떻게 돼? 얼굴 변해. 또 어떻게 돼? 심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흥분해. 자, 그 투수라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안정을 취해야 되는 사람인데 금방 곤방 고그 순간 그 사건 때문에 그일 때문에 흥분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컨트롤이 돼안 돼? 그럼 포볼로 내보내. 그 다음 선수가 나왔지. 흥분이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계속 안 가라앉아. 그럼 뭐 연속으로 포볼 막 내보내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통 이제 팔찌 관련 책을 보시면, 모금체질은 골프에 어울린다. 골프에 어울린다고 이제 그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창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골프 선수가 모금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예? 뭐. 최경주 같은 사람도 모범체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런데 골프 선수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신지, 이 선수를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경태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김경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 보세요. 자, 김경태 특징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경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골프 선수 김경태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하는데 못해지기 전에 그만 못해. 예. 그게 왜 그래? 쉽게 흥분 아니고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는 막 열심히 탁 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 스스로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야. 자기가 하는 플레이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동욱은 지금 많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이제 유명해지면 자기 주위에 옷을 챙기는 스타일리스트 생기죠. 근데 한때 이동욱이 무명 시절에 딱 나올 때 보면 있잖아요. 이 뭔가 패션이 좀 부조화스러운 상의와 하의가 부조화스럽다든지 상의와 신발이 무슨 부조화스럽다든지 그런 게 있었다. 조금. 그리고 이제 돌아간 김성민 씨 보면 즉흥성이 사람이 아주 즉흥적이다. 예. 즉흥적이기 때문에 마약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금체질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쉽게 뭐 한다 했어요. 쉽게 빠져요. 여자애도 쉽게 빠지고 술에도 쉽게 빠지고 마약에도 쉽게 빠지고 다 쉽게 빠져. 예. 그러니까 이 모금체질 섭생표에 술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쉽게 빠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쉽게 빠져. 네. 그러니까 알코올에만 잘 중독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 다 빠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MC 이희재 능청스러움과 배려, 능청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 좀 이따 나올 텐데 이광수라고 런닝맨 나오는 키다리 나오죠? 키다리 런닝맨 이광수 캐릭터가 뭐예요? 이광수 캐릭터 이광수가 예능에 나오면 캐릭터가 있잖아 캐릭터 어때? 무슨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에? 야비예요? 푼수잖아 푼수 푼수는 뭐라 했어? 목이잖아 목 예. 겁이 많아 저거 겁이 많죠? 예. 겁 많은 캐릭터죠? 겁은 원리 많기 때문에 그게 어울린단 말이죠.
자신 이미 거, 이, 자기 자신 속에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겁 많은 캐릭터 어울려요. 네? 감수성과 서정성, 이거는 이따가 한번. 그리고 이제 예, 한때 이제 TV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요즘 뭐 프로 하나 프로에 나온 프로 하나 맡으셨죠? 예, 도울 선생님께서 예. 그런데 이분은 이 자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 낮은 쪽에 위치해 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잘 나갔어, 그죠? 예? 늘잘 나가서 대학도 박사도 하버드 대학까지 가서 박사를 따왔고 교수님도 하셨고 늘잘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찌그러졌을 때에 대한 아픔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늘 뽐내려고 해. 뽐내려고 하고 거만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거 굉장히 즐겨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시대에 그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만나려고 해. 예,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유명해지려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사기라는 역사책, 유명한 역사책을 사마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사마천이 먼 형벌을 받았거든. 사마천이 자기 시대에 그 임금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못된 형벌을 받았어. 무슨 형벌을 받았어요? 예? 예. 남성을 잘렸어. 그걸 궁형이라고 해. 궁형. 궁형. 남성은 남자인데 남성을 잘리는 게 궁형이거든요. 궁형을 당했어. 아주 치욕적인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역사책에 앉아가지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역사책을 지었단 말이야. 그 얼마나 하여튼 끈기와 집념.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을 끝을 보고 말겠다. 하여튼 그런 것. 그리고 모든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감수성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 자기 시대 말고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를 느껴야 되잖아. 느껴야 되지. 그래야 역사책을 쓸수 있죠. 예. 제 동생도 역사책을 하나 썼어요. 유럽 역사 썼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아사다 마오. 우리 김연아는 무슨 체질이라 했어? 김연아. 자, 김연아가 한참 현역 생활할 때 한번 보세요. 김연아. 한번 빙판에 이제 잘못 삐끗하게 넘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지죠. 아사다 마오는. 한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흥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이 잘못된 걸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한번 트리플 악셀을 잘하면 한번 딱 잘하면 계속 잘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기복이 심하잖아. 어떤 날 1등 해버리는데 어떤 날 꼴찌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최소한 김연아랑 아사다 마오는 체질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약해. 예, 잘 울고, 그죠? 아사다마 우는 장면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망증이 토양 체질도 건망증이 심해요. 근데 모금 체질도 비슷하니까 건망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한 게 아니고 탤런트 박소연이라고 있어요. 박소연. 그게 뭐지? 세상에 이런 일이. 둘이 그 임성훈 씨하고 같이 하고 옛날에 또뭐 TV 라디오 프로도 오래 했죠. 그 박소연 씨가 아마 모금 체질일지 모르는데 누가 제보를 해줬어. 네. 그래서 하여튼 건망증이 심하대요. 아주 심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박영규 씨 노래 잘 부르죠. 네. 모금 체질도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금 체질은 그래도 노래 좀 조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창력이 좋은 건 아닌데 네. 분위기를 잘 살리는 그런 노래를 잘해요. 네. 즉흥성, 즉흥적이고 예민하고 박윤규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미달이 아빠가 자기 체질이 잘 어울리는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걸잘 표현하니까 없는 걸 표현하는 것보다 자기 속에 있는 걸 표현하니까 자연스러운 거 연기가 훨씬 자연스러운 거다. 네, 순풍산부인과. 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박찬호의 경우인데 그날 박찬호가 왜 흥분했냐면. 이제 그 LA 엔젤스랑 타자 매튜 웰벡이란 타자한테 그 전에 버럭하기 전에 말로 홈런을 맞은 거예요. 말로 홈런. 그러니까 4대 0이 된 거지. 자기가 투수로 나왔는데 홈런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그러는데 이제 그이 메이저리그에서
내셔널 리그가 있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 내셔널 리그는 투수가 나와야지 돼. 투수가 대신 못 쳐. 그러니까 투수가 나와서 타석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타석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앞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자를 보내려고 보내기 번트 된 거예요. 그 보내기 번트 되면서 1루까지 뛰어가다가 예? 그 투수가 이제 와가지고 태그를 했는데 투수가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투수가 태그를 하고 나서 뭐 동양에 비하하는 욕을 했던지 하여튼 욕을 한 거야. 욕을 하니까 욕을 했는데 가뜩이나 자기가 못 던져가지고 말로 없던 맞아가지고 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그냥 자기가 상처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욱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달려들어가가지고 네 그렇게 그런 욱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요즘은 그 부상 중이라 경기에 못 나고 있는데 유현진은 전혀 다른 박찬호랑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라는 건 전혀 다른 체질이라고 할수 있죠.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아마 금양이거나 금 체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유현진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저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어릴 때는 이렇게 만약에 책상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제자리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책 읽기를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책 읽기 많이 시켰죠.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또, 읽을 사람 손 들으라고 하잖아, 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뽐내고 싶으니까 손을 잘 들어. 예,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일어났는데 호흡이 짧아. 호흡은 짧고 쉽게 흥분하게 떨리고. 그게 어떻게 돼? 책을 읽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지잖아. 지다가 울어. 이렇게 소리가 마치 우는 것처럼. 9시간 울다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흥분을 했지 호흡은 짧지 그러다 마치 소리가 이제 마치 그러면 제 애들이 다 알아 그러고 제가 또 우네 그래 이제 제가 또 온다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 책을 딱 써가지고 동생을 줬더니 동생이 대만 전화가 딱 왔어 형 나도 그랬어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의 그 전화를 받고서 이거 체질이 무섭다 체질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제가 제 체질이기 때문에 거의 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 체질이고요 제 동생들도 체질이 똑같은 사람이 많고 그런데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찬이라는 게 배가 찬 사람이란 뜻이에요. 털실로 있잖아. 이렇게만 배만 딱 두르는 털실로 짰는데 털실이라는 게 겨울에 필요한 털실 용품이 겨울에 필요한 물건이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는 여름 용품인데 털실로 짰어. 털실로 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입으면 돼. 입으면 딱 여기만 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털옷을 복대처럼 대부분만 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부분만 털실로 만든 복대야 이게 우리 집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짰는데요 이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여름이 되면 그거 하나씩 이렇게 하고서 자는 거야 밤에 왜냐하면 여름에는 내 몸속이 더 차지거든요. 근데 배가 차잖아. 그러면 꼭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나요. 그죠?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배가 편치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금체질이 불면증에 자주 빠지는데 모금체질이 불면증에 빠지는 이유는 배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차거나 대변이 뭐 불편해졌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찼거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가 찬 사람이다.
모금 체질은 무조건 배가 찬 사람이다. 배가 차고 대장이 약하면서 짧아요.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변을. 대변을. 예. 아침 먹으면 점심 먹기 전에 물려놔야 돼. 그래야지 점심 먹기 들어가. 마치 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대변을 자주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좀 옛날보다는 덜 떠들고 다니는데, 한참 떠들고 다닐 때 이때 2013년도 가을에 이제 의료인 체질 학기도 하고 일반인 체질 학기도 하고 막이 의료인 체질 학교를 기초반도 하고 심화반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딱 해봤더니 8일 사이에 14시간을 떠들었던 거예요. 14시간. 8일 사이에 14시간 강의를. 그러니까 이그 강의를 저는 조곤조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마이크도 안 써요, 평소에는. 이것도 조금만 그냥 육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육성을 했어요. 학생들이 50명인데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육성으로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 그러니까 목소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예, 마이크 쓰는 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지금은 하여튼 이게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릴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나니까 목이 탁 잠겼어.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만약에 급성 디스크가 왔잖아. 급성 디스크가 왔으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죠. 예. 그럼 뭐 병원 가면 어떻게 돼? 병원 가면 입원시키죠. 입원시켜. 못 움직이니까 입원시켜. 왜 입원시켜요? 뭐 병원이 급성 디스크 고칠 방법이 있어서 입원시켜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에서 입원시키는 건 일단은 환자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병원은 수용하는 곳이에요. 수용하는 곳. 감옥과 똑같아. 감옥하고 의미가 똑같아. 병원하고. 옛날에는 감옥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이 감옥이고. 그러니까 가두는 곳이란 말이야. 가둬. 그러니까 허리를 급히 못 쓰게 되잖아. 그러면 가두는 거야. 모두, 그러니까 억지로 가두는 거야. 그러면서 안정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만약에 목이 잠겼잖아. 그러면 목을 쓰지 말라는 뜻이야. 내 몸이 나에게 스스로 경고를 하는 거지. 목을 쓰지 마라. 쓰지 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써. 강의가 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곳이 절단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때 아주 한참 고생했어요. 그런 경고를 알아야 된다고. 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폐를 약하게 타고나신, 폐 약간 타고난 체질은 이제 목. 목기가 약하면 폐가 약한 거예요. 목기가 한게 폐의 대장이기 때문에. 예? 여기 목양 체질, 모금 체질, 토양 체질, 수음 체질이 폐가 약해요. 네, 여기. 요렇게 있는 체질. 토양, 모금, 목양, 수음이 폐가 약한 체질이에요. 네. 이거는 잘 놀란다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뭐가 있다 했냐면, 복수심이 있다 했잖아. 복수심. 복수심. 복수심에 관한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그림이 밀렸네. 아, 제가 이제 제천에서 한의원 할 때인데, 어느 날 이제 그한 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아주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왔어.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뭐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저는 그저 한의사면서도 한약을 환자분들한테 잘안 권하는 편이에요. 안 권하기도 하고 못 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쉬운 소리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잘 못해요. 여기 약을 잘못 권하는 아주.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아주 저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허리 아파서 오셨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 원장님 약을 먹어야겠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그 환자분이 뭐 자기가 나서가지고 약 먹겠다는데 그 약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지었단 말이죠. 예. 약을 이제 따려놨어요. 한제를 해서 옛날에는 뭐 한제 하면 한 21분 예? 이렇게 따려놨어요. 따려놨는데 가지러 오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어. 가고 나서 이제 약을 안 가지러 와. 가지러 와야 되는데 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뭐 갈게요. 그러고서 또안 와. 또 갈게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서울에 자주 오던 시기였다니까 서울에 오려면 이 길을 제 차를 몰고서 이 길을 통과해 가야 돼. 이 길을 통과해서 가야 돼. 서울 가는 길이야 여기가 시내에서 제천 시내에서 이리 나가면 이리 찍 나가가지고 이제 서울 가는 길이 돼. 이 길을 꼭 통과해야 돼 있어. 지름길이라. 그래서 이제 주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길에 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아,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그러면 서울 가는 길인데, 토요일 날 서울 가는 길인데, 약을 갖다 드리겠다. 응? 그러래. 그래서 이제 약을 들고 갔죠? 거기, 여기 무슨, 여기 슈퍼, 동네 슈퍼야, 여기가, 여기 동네 슈퍼, 그 슈퍼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들고 갔잖아요? 이걸 약을 들고, 이제 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가 제가 자주 다니던 카센터예요, 여기가. 여기가. 그 근처에다가 세워놓고 갔죠. 가서 이제, 카센터인데, 사장님이 제 환자였어. 그래서 이제 자주 다니는데, 길목이 그러니까 자주 갔단 말이에요. 가서 갔더니, 아줌마가 그냥 대놓고서,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야. 가져오라 해놓고,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야. 저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야. 아니, 아주머니가 이약 한 거를 가져왔다. 아, 참. 한제를 안 하고 반제만 했어. 반제만. 돈 없다고. 근데 반제만 갔어. 그래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 부군이 남편이 배달 갔다 들어오면서 물어. 이 사람 뭐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아줌마가 또한 소리가 아 나도 모르겠어. 이분이 괜히 약을 앵기려고 그러네. 그러는 거야. 약을 앵기려고 그러네. 그래 그러니까. 하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를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예. 잘 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막, 아, 막, 열이 뻗치는데 참아야지. 아, 참았어. 그래서, 아, 그러면,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들고 가겠다. 들고 가겠다. 그래. 그러더니 아저씨가 물어. 약값이 얼마요? 그래, 1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걷다 대고서 5만 원만 받을 거면 놓고 가래. 아, 그래서 완전히 꼭지가 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서울 가져가서 싱크대에다 다 쏟아 버렸어. 다 잘라가지고 비닐에다 포장해 주잖아요. 하여튼 분하고 분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분하고 분해 하여튼 분하고 분해.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알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구서 나왔어요. 대구서 그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여기 아파트인데, 5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예? 그래, 이제 오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줌마한테, 너 아파트 몇동몇호 5층에다 이사 왔는데, 아파트 몇층몇호 여기 제일 꼭대기, 몇동몇호 내가 이사 왔다.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집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동네 아는 데고 거기 지나다가 여기 전화번호를 봤다. 배달해달라. 맥주 몇 박스하고 말해가지고 배달해달라. 이제 했어. 전화를.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다가 그래서 성이 안 풀려. 그래서 분이 안 풀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여기 길 건너 여기가 이제 청구 아파트가 대구가 본거지예요. 청구 아파트 본거지가. 대구서 커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청구 아파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천에 청구 아파트를 짓는다고 여기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어. 모델하우스 지어놓고서 이제 아파트 홍보하는데 여기가 길을 건너가지고 언덕배기가 한참 올라가야 돼, 여기. 한참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저씨, 여기 청구 아파트인데, 말해 이제 제가. 대구 사투리로. 우리 저 직원들 회식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맥주 5박스 보여주셔.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게 이제 혼자, 아, 그 아저씨가 여기
이걸 낑낑 매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걸 혼자 생각하고서 막 혼자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다음에 이제 릴리 이제 차를 몰고도 지나가야 되잖아. 그 이제 여기 모델스가 있는 게 보이니까 혼자 낄낄 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거를 내가 두번 그렇게 한 거를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그냥 혼자 낄낄거리 웃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도 혼자 재밌어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는 거야 앞에서. 근데 실토를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했대. 자기도 그런 생각했대. 우리 저 집사람은 다른 체질인데, 예. 근데 실행하지 못했어. 생각만 했지. 하여튼 저는 그니까 이게 이제 복수십니다. 모금 체질에 반드시 복수라고 만다. 그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뭐이이 책을 이렇게 이걸 곧이곧대로 책에다 썼더니 막 악플이 많이 달렸어. 여러 카페에 나쁜 놈이다 이 사람, 의사도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아저씨 가다가 허리를 다쳤으면 어떡하냐 막 이제 예? 예.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악플이 지금도 카페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 카페 가면 이강길 욕하는. 네, 하여튼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렸죠? 색은 제가 칠한 게 아니고 색은 저희 매제가 책 낸다고 매제가 색 작업을 해줬어요. 여기를 요거를. 근데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제 그림, 제 책에다 제 그림. 모금 체질의 복수심에 관해서 얘기한. 그래 이제 제가 이제 한의사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제 여기 강의에 와서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 뭘 받냐면 자기소개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체질일까를 또제 나름대로 또 추정해 보는 것도 저 스스로도 공부도 되고 흥미로운 일이기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한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자기소개를 막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2013년도에 이제 창원에 있는 한 분이 홍모모 성함을 다 써놨네. 그러니까 왔는데 여기 이렇게 써놨어.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말주변이 없고 이게 말주변.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본디 이말 이렇게 말 재능보다는 본디 재능보다는 한1000%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말주변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말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박치는 아닌데 거의 이제 몸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박치고 음치대. 음정은 정확한데 고음 불가다. 저도 이게 노래를 좀 잘하긴 하는데 하여튼 호흡이 길지는 못해가지고 노래를 뭐 아주 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감동 주도록 잘하냐 혼자 제 흥에 겨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편이고요. 어릴 때는 울보였다. 이건 아주 나 수집 딱한 여기 딱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수집한 거 보세요. 뭘 수집했나 이게 중요해요. 자, 돌을 왜 수집해? 돌을 몽땅 연필 수집해. 몽땅 연필, 검정이, 엽서, 지우개, 우표, 죄다 돌안 되는 거 이런 거딱 이런 거 수집했다고 적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딱 이거를 딱 검정이 딱 보는 순간 아이 사람은 그 다음은 뭐 읽지 않아도 난 알겠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저한테 강의를 듣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강의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맥진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맥진 수업에 참석을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포기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이 수강생들의 체질을 다 알려주는데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이 사람 체질을 못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나중에 보게 됐는데 보자마자 이제 문자를 딱딱딱 홍 선생 당신은 모범 체질입니다. 딱 알려줬죠 이제. 근데 예, 긍정하는 답장이 안 왔어. 이거는 이제 제가 남양주에서 한의원 할 때인데
이거 말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학교 다닐 때 진단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단학이 이제 그 양방 진단학이고 한방 진단학 시간인데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건 진단인데 이제 이게 뭐라는 어린애들의 병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진단의 어려운 정도가 남자를 진단하는 것보다 여자를 진단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예? 그러니까 남성분을 진단하는 것보다 여성분들을 진단하기 더 어렵고, 여성을 진단하는 것보다 애를 더 진단하기 더 어렵다.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진단학 교과서에. 그러니까 애를 진단하기가 어렵다. 왜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거. 예,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거. 그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애기가 생겼는데, 자기 애기가 생겼는데, 이제 젖먹이야.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아이. 젖먹인데, 하루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우유를 먹였는데, 계속 울더래요. 애기가. 계속 울더래요. 자기는 진단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 진단학을 전공한 의사인데, 한의사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왜 우는지는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참고 참다가 근데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더래. 그뭐밥밥뭐 먹는 게 부실했나 해서 뭘더 줘보기도 하고 뭐똥 쌌나 해서 기저귀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아무리 열을 재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울만한 일이 없는데 울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웬만하면 양방병원을 애기를 안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한의사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양방병원 안 데리고 싶은데 양방병원 응급실 데리고 갔대요. 응급실 데리고 가서 이제 응급실이 굉장히 응급실 가보신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응급실이라는 데가 굉장히 어지럽고 이게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애들 막 무슨 열막 나서 막 데리고 가면 막 그냥 무릎으로 그냥 얼음 갖다 막 마사지하고 막 그래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 웬만하면 응급실 안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무 애가 계속 우니까 보채니까 응급실 데리고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맡겨놨단 말이야.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 의사가 딱 보고서 이렇게 보더니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니 이게 이렇게 보더래. 보더니 조금 있다 나와가지고 껄껄 웃더래. 껄껄 웃더래. 왜 울었는지. 그리고 껄껄 웃는데 애는 울음을 그친 거야. 그렇게 울다가 응급실 왔는데 껄껄 웃더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꼬무질. 기저귀 꼬무질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짜고 쾅난 거야. 여기가 배에 그냥 이게. 예, 그게 울은 거야. 기저귀 꼬무질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 손으로 쾅 맞았다는 거지. 뒷손으로 쾅 맞았어요. 예. 그분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분은 자기 실수담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저 자, 자주 오시는 어르신인데 오셔가지고 원장님 하고 쥐가 나요? 이래 쥐가 난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저랑 같은 체질이에요. 그 체질인 거 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모금 체질은 쥐잘 난단 말이에요. 쥐잘 나는 체질이야. 그러니까 토양 체질도 쥐 잘라고 모금 체질도 쥐 잘라고 목양 체질도 쥐 잘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 쥐가 잘난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침 맞아 본 분들 아시겠지만 오시면 침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팔을 걷고 팔을 걷잖아. 팔을 딱 걷는데 발목에 뭐가 있어? 발목에 실리콘 밴드 있잖아. 한참 유행했죠. 여기 지금도 실리콘 밴드 하시고 계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실리콘 밴드 한참 유행했죠. 손목에도 감고 발목에도 감고 그죠? 운동선수들은 목에도 감고 그죠? 목에는 이렇게 뭐 꽈가지고 매듭처럼 생긴 거 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거 어르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일본 갔다 와서 사다 줬대. 일본에 그런 게 많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자다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가지고 종아리를 꽉 조이는 거야. 종아리 꽉 조이니까 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어르신 이거 실리콘 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 이게 누가 사온 거? 아들이 사온 거잖아요.
아들이 일본 갔다가 오면 살았다. 혈액순환 잘 되라고. 혈액순환 잘 되라고 사왔는데 쥐를 나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예, 이거 이제 하지 말라고. 예, 이것 때문이란 말이 못하고 참아. 예, 참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기꾼들 이거는 뭐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를 해가지고 뭐를 먹어가지고 어떤 치료법을 해가지고 100%다 고친다 다 낫는다 하는 거는 다 사기다 꽝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모금체질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우리 동생 블로그부터 볼게요. 그 블로그에다가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요란한 사진 막 갖다가 막 올려놓고 막 예? 이렇게 볼거리에 치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무슨 체질? 볼거리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토양 체질. 자, 보세요. 제 동생 블로그. 아주 유명 블로그예요. 예. 아주 오래도록 유명한 블로그 리드미.kr이에요. 예. 동영상 사진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텍스트. 예. 사진이 있긴 있는데 사진은 아니다마는. 예. 이거는 이제 이 자신의 책을 냈는데 여기 책이 저서가 있고 이제 역서가 있는데 예, 이런 책 글쓰기 뭐 디지털 디디의 글쓰기 하룻밤에 있는 서양사 번역자를 우영 우영 공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책낼때두 번째 책낼때 그거 사파 그린 분이 그려준 거예요. 뭐가 강조돼 있어요 이게 여기 여 강조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예. 지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한때는 뭐였다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좌들 진행하고요. 아주 소박하죠? 근데 소박하다고 충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모든 분에서 굉장히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이 컨텐츠가 본인이 다 만든 거다. 남의 걸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런 콘텐츠가 자신이 다 만든 콘텐츠다. 이게 중요하다. 그렇고 이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 동생이 소개해줘가지고 보게 됐던 이제 이 최성민이라는 분의 이제 블로그예요. 블로그 제목이 여기 주소가 이라이터 이글루스.com이거든. 이글루스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저도 한때는 이글루스에 제 블로그가 있었어요. 이글루스. 예. 여러분들 혹시 그 허지웅이라고 아세요? 허지웅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허지웅 영화평론가지. 영화평론가. 한때는 예능인이기도 했죠. 예능에 많이 나온 허지웅. 허지웅하고 이웃이었어요. 제가 블로그 할 때. 허지웅이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무명시가 업자 예? 시절에 예? 아그 경제 활동 하지 않은 시절에 무명 시절에 허지웅과 제가 예? 이글루스 이웃이었어요. 그때는 오찌찌라는 아이디로 활동했었는데 굉장히 하여튼 그때 영화에 대한 열정이 높고 좋은 글을 많이 쓰는 그런 블로그라 제가 자주 들어갔던 블로그인데 여기도 거의 뭐 비슷하죠. 예, 자기 대문에 사진만 딱 있고 옛날 그과 거의 뭐 변하지 않은 사진 뭐 가끔씩 사진 한 장씩 있고 이런 사람인데 국문학 전공한 분이에요. 국문학 이분도 최성민 씨도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이 소개시켜 줘가지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거 그때 이제 해독 주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요건 이제 그 한때 해독 주스가 유행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지나갔죠 한물 지나갔죠. 이거 몇년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거, 이렇게,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사과, 바나나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해독이 된다고. 이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래. 그저 몸에 좋아요. 몸에 좋아요. 그냥 그렇게, 이거 마시면 해독이 돼요. 어떻게 해서 해독이 된다 이런 말은 없고, 예? 왜냐하면 대중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아무 근거가 없다. 근데 이제 과일을 우리가 이용하는 처방 중에 뭐가 있냐? 이분고라게 이분고 배 이리자거든요. 배리에다가 이제 꿀러가 배와 꿀을 이용해서 이거 오래 끓여가지고 만든 건데 목양치질한테 먹으면 목양치질이 기침을 오래 한다거나 하면 아주 좋은 약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했지만 이 매실을 집불에 끓이면 오메가 되거든요. 오메 까만 매실이 돼요. 까만 매실 집에 끓이면 이거는 수체질한테는 수음체질 특히 설사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거고 옛날에 이대근이라는 분 이대근 아세요? 이대근 뭔 영화 났어? 뽕 영화 났죠? 뽕 영화 뽕 하면 아주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 여배우들도 뽕에 나온 여배우들 보면 그런 이미지가 하여튼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뽕나무 열매인데 이한한 한약 명칭은 상심자라고 하거든요. 상심자. 이거는 이제 오디는 태음인한테 좋은 거, 목양이나 모금체제한테 좋은 거다. 네네. 그리고 예, 이거 이제 천옥 식품이 이거 팔아가지고 아주 대박 회사가 됐잖아요. 그냥 카피가 뭐야? 남자에게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근데 자 산수유가 한국에서 히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산수유가 한국에서 히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죠? 토양체질, 토체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산수유가 이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가 떴다? 귀가 얇은 분들이다. 얇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솔깃해. 남자에게 좋아. 그러니까 여자도 사고 남자도 사고. 여자들이 많이 샀겠지, 그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용인산수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종대왕 우리 한글 만드신 세종대왕님은 앵두를 아주 즐기시는 분이었대요. 앵두. 그래서 궁궐에 세종대왕 아드님이 누구예요? 태종, 태세, 문단세, 문종대왕이잖아. 문종 대왕인가? 문종. 문종 고만 문종 다음에 단군, 단종. 그다음에 세조잖아. 그러니까 세조가 문종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단종의 아저씨고 숙부고 예? 그런 문종이 굉장히 효자였어. 그러니까 문종 자신은 이 대군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임금 제위를 오래 못해서 맨날 임금 올랐는데도 맨날 아팠어. 그래가지고 일찍 죽으니까 어린 세자가 단종이 일찍 그러니까 이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보고 있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세종대왕은 앵두를 죽여서 효자인 문종이 궁궐에다가 앵두나물을 많이 심었대. 그래서 궁궐에 앵두가 많은데 앵두는 금체질에게 좋은 과일이에요. 금량이나 금체질. 그러니까 아마도 세종대왕의 재능을 보더라도 금체질이 아니었을까? 에? 금량이거나 금체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이게 금체질들 태양인 약재의 중요한 약재예요. 앵두가 중요한 약재입니다. 특징 보면 이제 저를 보시면 여기 딱 이해가 좀 되시는 제 체형과 똑같아요. 이게 팔과 다리가 길다. 예? 그러니까 다리 길고 팔도 길어요. 그러니까 몸통에 비해서 그래서 늘 기성복 와이셔츠 사잖아요. 그럼 팔이 몸통에 맞추면 팔이 짧아. 예, 늘. 그러니까 여기 팔 길이를 맞추면 여기가 남아. 그리고 완전히 남의 옷 입은 것처럼 아빠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그리고 흉곽이 좁고 왜냐하면 폐가 약하기 때문에 흉곽이 좁아요. 복강 쪽이 넓다. 복강이라는 거는 간의 부위예요. 흉곽과 어깨가 관련이 있기도 어깨가 좁아요. 좁죠. 예. 그리고 목이 길다.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예, 예민하고, 급하다. 네. 즉흥적이다.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뭐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 흥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장이 잘 흥분하는 쪽에 있어서, 예, 즉흥적이에요. 겁이 많다. 그러니까 잘 흥분하기 때문에 겁이 많아. 예. 예민하고. 그리고 몽상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좋은 것에 쉽게 빠져요. 몰입. 그러니까 쉽게 중독된다는 거죠. 현실적이다. 나쁜 의미로 거만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뭐 돈이 많다든지 뭐가 사회적으로 조금 좋은 높은 위치에 갔든지 그런 거만해지기가 쉬워요. 예. 폼짜버리고 해.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느리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쉽게 흥분하고 눈치가 빠르고 복수심이 있다. 예. 비교적 언변이 좋지는 못하다. 예. 언변이 아까 나왔던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의제 빼고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해. 상처를 잘 받는다. 능청스럽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한다. 독하지 못하다. 근데 또 허풍이 있어. 허풍이 있다는 건 뭐냐면 허풍은 다 토양 체질하고 모금 체질이 닮은 거예요. 여기도 허풍 있어요. 예, 목. 허풍 있어요. 허풍. 예. 간혹 제가 나도 저도 모르게 허풍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호 취미. 그러니까 수집하는 거. 정리정돈. 예. 수집. 정리정돈도 뭐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제 책상 위에 뭐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이 딱 맞아야 돼요. 원래 있던 위치에 각이 딱딱 맞아 있어야 돼요. 아침에 출근 딱 해서 직원이 청소한다고 막 이렇게 어지러웠잖아요. 기분이 멋이 상해요. 제가 해놓은 대로 제가 있던 그러니까 전화기도 있던 데딱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직원은 막 헤집어 나가지고 막 어지럽게 이렇게 해놔 그러면 출근 딱 하면 인상이 대박 이렇게 돼요. 네. 그렇다고 복수하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면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몽상가적 기질, 그 호흡이 짧다, 과민성 대장이다. 그래서 어디를 이게 늘 그런 게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디 낯선 곳에 가면 늘 확인해야 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낯선 곳에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되고 오래도록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날이 일이 날 수도 있어 그죠? 그 간혹 실수한 적도 있어요. 네. 대변과 관련해 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어요. 배터리 잘 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보다 여름이 더 취약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밖에 외부 온도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이그 체질과 관련 없이 내몸 안에 내부 온도는 좀 찾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찬데다가 더 찾아. 그러니까 찬거 배가 뭐 차진다든가 찬걸 먹는다든가 무슨.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름에도 찬물은 못 먹거든요. 예. 얼음은 절대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여름에도 만약 커피를 마시면 온 커피 항상 온 냉거에 안 마셔요. 그래서 배가 불편하면 잠을 방해한다. 예? 그리고 보통 대변이 묽은 편이다. 그러니까 대변이 굳게 나오는 건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인 것 같아요. 건강해지면 대변을 굳게 자주 봐야 되는데 제가 건강해지지 않나 봐요. 보통은 겨울에 그래요, 겨울에. 여름보다는 대변이 굳게 나오는 거는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은 겉이 추우니까 속이 따뜻해지겠죠?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몽상가다. 감성이 뛰어나다, 기획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뭐 시인이나 수필가나 작가 이런 데 잘할 수 있고, 체육적으로는 야구, 뭐 투수, 골프, 축구, 이런 거 하고, 뭐 직업을 기획, 정보 분석, 도서관 사서. 이건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도서관 사서는.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이기 때문에. 한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국어 선생님.
네, 국어를 좋아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국어를 좋아했어요. 역사 연구가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익의 매체에다가 이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그 연재하는 글의 내용들이 그 팔체질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2년간 쌓이면 아마 책이 또 하나 나올 텐데 하여튼 책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제가 아는 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체질론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구나. 책 쓰는 거, 뭐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거를 남한테 전달하는 거 이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게 뭐 하여튼 즐거운 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쓰는 건 굉장히 책 나고 나면 허망한데 책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책 나오고 나면 허망해요. 왜 허망할까요? 잘안 팔리니까. 잘안 팔릴 책만 써요. 저희 동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생도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동생도. 아까 그 강의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저기 일기를 3개월 동안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수 씨가 맡고 있던 학생들이에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술과 취하면 안 돼. 모금체질은 그러니까 술과 연관된 일을 하면 안 돼요. 금세 빠지기 때문에. 예.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섭생표 받으신 분들은 잠깐 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강만 설명해 드리고 다시 다음에 여러분들 다 제가 드릴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보면 주의가 있어요. 주의를 먼저 읽을게요. 주의가 중요해요. 주의. 이 섭생표는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론에 근거한 것이며 출처는 www.ecmed.org 여기가 권도원 박사가 있고요. 팔체질 맞는 권도원 박사가 있고 아드님이 권우준 선생이에요. 권도원 박사의 아드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음식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음식을 얘기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팔체질조차도 이 권돈 박사가 계속 여러 가지 버전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언가 정보는 무엇인가가 정본이라고 제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아드님이니까 여기가 그리고 아버님이 만든 것보다 음식의 종류가 이분은 미국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버님이 만든 것보다 음식 종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권돈 박사의 섭생표는 이게 음식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또 여기다 이제 뭐 어차피 팔체질론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알아낸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정확할 수는 없다 하는 거. 저는 그냥 팔체질론이 그냥 만든다고 그냥 믿고 하고 있지만 예? 누구나 뭐다 저와 같은 태도를 갖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체질 감별은 반드시 치료를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체질만 본 다음에 체질표를 받는 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침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침이 제대로 이 사람의 몸에서 반응이 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 체질이라는 거는. 그리고 체질식을 해 보신 다음에 반드시 소화나 대변 상태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질을 감별받고 채취식을 했는데 소화나 대변이 좋지 않다 그럼 잘못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체질은 또 유전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체질 감별을 받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저는 그 모금 체질인데 모금 체질에 좋다고 되어 있는 이 섭성표에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 음식에 대한 반응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그러니까 위 섭생표에 포함된 내용은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서로 어긋나게 표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가위표가 있고 X표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두 개는 제일 좋은 거. 한 개는 좋은 거. X 두 개는 제일 나쁜 거. 한 개는 나쁜 거. 그리고 세모가 있는데 세모. 이 세모는 자주 먹으면 해롭다 됐네. 가끔 먹는 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해요.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예, 가끔 먹는 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 양이 있는지 목음인 분들은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 금 양이 있는지 금음인 분들은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게 큰 줄기예요, 줄기. 예? 그리고 금음 체질은 뿌리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 모금 체질은 잎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 예, 그게 큰 줄기고, 자, 토 체질들은 닭, 오리, 개, 염소를 먹으면 안 된다. 닭, 오리, 개, 염소. 네. 수체질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수, 돼지. 네, 그런 게 주요로 돼 있고, 자, 이렇게 목양하고 모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삼이에요. 목양한테는 인삼이 좋지만 모금한테는 인삼이 나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하고 토음은 중요하게 소고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약간 애매한데 소고기랑 뭐 커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양체질하고 음체질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금양하고 금음체질은 날 걸로 뭐 새우나 게나 날걸 먹는 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감을 먹는 건 나쁠 수도 있고 그래 굴굴 생굴 먹는 건 나쁠 수도 있고 금음체질은 금양은 괜찮지만 하여튼 그런 양치질과 음치질은 약간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홍삼 얘기할게요. 홍삼. 홍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인삼을. 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삼을. 그거 찐단 말이죠. 그러면 인삼물이 빠지겠죠. 까매지는 게 아니고 인삼물이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삼물이 빠진다. 그래서 왜 홍삼이 나왔냐면 옛날에 전매청이었죠. 전매청. 그 전매 했잖아. 나라가 다 샀잖아. 개인이 유통 못하고 나라가 다 유통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인삼을 사다가 수출을 많이 했죠. 인삼을 전 세계적으로 인삼 좋아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 이제 홍콩에 많이 이제 수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중국 사람들은 태음인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토체질, 그러니까 소양이 많고 일본 사람들은 금체질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목체질들이 많아. 목체질, 목양이나 모금이나 뭐 하여튼 태음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괜찮아. 근데 그 개중에 인삼을 먹고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담배인삼공사에서 이게 이제 소비자 반응을 체크하는데 인삼을 먹으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부작용. 눈이 빨개져. 머리가 아파.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져. 응? 열증이 나타난단 말이야. 인삼은 되게 열한 약이야. 그러니까 열이 본디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 특히 소양인들, 응? 토양체질들이 먹으면 열이 막 생겨. 그래서 목음체질들도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한참 먹다 보면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니까 눈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계속 먹으면 부스럼이 생겨. 부스럼. 얼굴에 뭐가 난다든지. 열증이 생긴다, 열증이. 그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이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담배인삼공사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 수출을 해야 되고 이게
한반도 옛날부터 아주 대표적인 상품, 수출 상품이잖아요. 한반도에서 고려 인삼을 옛날부터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삼이 우리나라에서 자랄 때만이 인삼이 좋은 약효를 나타내. 인삼이 산삼 같은 게 미국에도 산삼 많아요. 미국에 필리핀에도 산삼 있어요. 그 필리핀 산삼, 미국 산삼은 효과가 없어. 산삼인데. 그러니까 인삼을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재배하잖아. 그럼 인삼 효과가 안 나. 오로지 한반도에서 큰 놈만이 인삼다운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감초, 여러분 약방에 감초 있잖아요. 약방 감초는 국산이 없어요. 감초를 우리나라에서 키우잖아. 그러면 단맛이 안 나. 감초인데. 야, 길게 잘 자라. 잘 자라는데 단맛이 없어. 단맛이 없는데 무슨 감초야.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거를 늘 수입했기 때문에 국산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 근데 안 돼. 감초는 국산이 없어. 그것처럼 똑같은 거야. 토양에 따라서 그 산지에서 자라는 게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나는 인삼을 쳤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 수출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야. 대책을 세우자 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홍삼으로 만들어서 홍삼이 훨씬 더 좋다고 광고를 때린 거지. 전국에 있는 약학 교수들 다 매수해가지고 이거 홍삼이 인삼보다 좋다는 논문 쓰시오. 돈을 빵빵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논문을 다 쓰는데 나쁘다는 논문 다 빼. 나쁘다는 논문 다 빼고 좋다는 논문만 계속 선전하는 거죠. 홍삼은 좋아. 홍삼은 부작용이 없어. 부작용 없지. 물을 다 뺐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 그죠? 물을 다 뺐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누구나 먹으면 좋아.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정관장이 다 팔아먹잖아. 누구나 먹으면 다 좋아. 그러니까 인삼이 가지고 있는 이 솟구치는 기운을 최대한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아니 약한 거니까 인삼보다는 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화시킨 거니까. 근데 한번 쪘으니까 소리 한번더 갔으니까 약효는 떨어지는데 값은 더 비싸고. 근데 이 허여멀거리한 거준 거보다는 시뻘건 거 주는 게더 좋잖아.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한다. 중국 사람들도 뽐떼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홍삼은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뭐 비교적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홍삼이다. 그래서 홍삼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안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예. 그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체질학교를 하는데 그뭐한번 체질학교 기수가 많진 않아요. 한 10명 내외거든요. 열심히 이제 오늘처럼 열심히 이제 막 이거 홍삼을 깠단 말이죠. 그 다음 시간인데 한 분이 빠졌어.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왜 저분이 왜 빠졌죠? 그랬더니 그때 아시는 분이 신천동에서 정관장 하잖아요. 그래서